타임즈. 1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이브리드2 진행해 볼 건데요. 저번에 하이브리드2, 하이브리드2 재즈 사연 5연 다 했잖아요. 네. 둘 다 점수는 82점, 79.5 높은 점수 80점대 네, 전후로 맞습니다. 포진해 있는데 과연 P베이스는 어느 정도 나올지. 근데 이게 우리도 이제 하다 보니까 대충 예상이 좀 되는 게 있잖아요. 보통 P랑 J랑 같은 스펙일 때 P가 조금 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픽업의 개수 두 개에서 오는 네, 약간의 그런 베리에이션 문제 때문에 프리시전의 톤 하나가 야 이거 임팩트가 장난 아닌데 하게 확 와갖고 사운드 쪽에서 점수를 더 받는 경우가 아니면 맞아요. 보통은 이제 그 U 쪽에서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한 1-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재즈가 뭐 80이면은 뭐 프리시전은 뭐 78-9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라인업이 대부분인데 지금 오늘은 지난번에 5현이 생각보다 점수를 좀 못 받았기 때문에 약간 P베이스가 살짝 약진에 좀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재팬 하이브리드 2 P베이스 과연 5현의 점수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단계 더 잘 받을 수 있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그죠, 가격대. 네, 가격대가 무리가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잘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자, 159만 9천원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요즘 올라가는 뭐 다른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악기 네. 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 자, 159만 9천원 나쁘진 않아요. 네. 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16.5cm, 무게는 3.87kg, 두께는 40+2mm, 12프렛 뒷둘레는 85mm,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내게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오픈기어 4개 들어가 있고요. 본넛에 42mm 너비. 컬러가 3톤 선버스트, 모데나 레드, 포레스트 블루의 경우에는 로즈우드 지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블랙과 포레스트 블루는 메이플입니다. 그리고 메이플은 통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포레스트 블루는 둘 다 있는 거네요. 네, 로즈우드 메이플이 둘 다 선택이 가능하고 블랙은 메이플만 되고 3톤 선버스트하고 모데나 레드는 로즈우드만 됩니다. 네. 지금은 메이플 통넥이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 스케일 길이는 863mm 34인치, 21 네로우 톨프렛이고요.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시드 싱글 코일 P베이스 픽업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왠지 온 것 같은데? 네. 네. 임팩트가 강한 왠지 첫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톤 다 내리고 아 근데 신기한 게 같은 하이브리드 2인데 지난 시간에는 일본 냄새가 좀 많이 나던 이번 시간에는 확 미국이야. 그죠? 응. 나만 느끼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네, 확실히. 그러니까 사운드가 좀 더 진하고 무게감이 좀 강하고 출력이 세고 이랬을 때 우리가 조금 일본보다 미국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프리시전 네. 특유의 그런 강렬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톤을 좀 깎고 슬랩을 해볼게요. 그냥 다 올리고 해주세요. 오우야. 아, 오랜만에 베이스한테 맞는 느낌 든다. 야, 이게 장난 아닌데요? 네, 확확 밀고 나오네. 공간계. 드라이브 갑니다.
멋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떠지? 확실하게 그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기운 감성이네요. 출력도 강하고, 네, 임팩트도 아주 강한 사운드였습니다. 오, 이게 장난이다. 잠깐만. 자, 그럼 바로 반주를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베이스 중에 이 슬로우락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강렬합니다. 때려 패는 느낌. 자, 멋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승재 씨 더불어 한 주 평 드릴게요. 내가 누구게? 네. 내가 누구게? 왜냐면 이게 하이브리드 그 감성이랑 달라서 이게... 듣다 보면은 미팬인가 하고 들어보면 미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들으면 저 미팬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팬이라고 하기에는 완전 좀 아닌 다른 게 뭔가 있는데 한데 일팬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일팬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 정말 약간 그 독특한 영역에 있는. 희한하네. 네, 좋습니다. 뭔가 약간 되게 좋은데? 엄청 미국스러운 막 스테이크에 데리야끼 소스 발라놓은 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미국이 좀 기조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느낌을 좀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이건 좋네요. 그런 사운드고요. 미칠13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7할, 일본이 3할 정도. 미칠13. 미8-12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미칠13. 좋습니다. 신박하다 되게.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승채씨가 오늘 약간 요 하이브리드의 디자인 점수가 좀 후해요. 이뻐요. 네,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 평균점수 80입니다. 저는 가성비가 좀 후했어요. 199만 9천원이면은 뭐 요즘 상대적으로는 아주 높은 가성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좀 높게 드렸습니다. 자, 80점. 네, 우리가 약간 기대했던 대로 5현 재즈 베이스를 넘었어요. 네, 하이브리드 2의 J4현은 82점, 그리고 5현은 79.5였는데 프리시전이 그 사이로 들어가는 약간 이례적인 기염을 토했습니다. 80점이에요. 5현이 들어갔네. 그 5현 위로 갔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2 P베이스까지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미펜과 커스텀샵까지 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팬더베이스 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